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녀 두 분의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여자분의 사주고요. 올해 30살입니다. 이쪽이 남자분의 사주고요. 올해 31살입니다. 이 두 분이 만난 지 5개월이 됐다 그래요. 여자분은 미술학원 강사고 경력은 3, 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성은 6월 이전에 그만두고 학원을 그만두고 프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방송 조명 관련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하고 싶은데 궁합이 맞는지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어느 때가 적당한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궁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본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 이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이 사주를 놓고 서로 맞춰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맞춰보기 전에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한 사람의 사주가 특히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맞춰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으면 궁합이 안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하신 분은 여자분이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분의 편에 서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분이 전부 다 사주가 안 좋습니다. 두 분이 특히 다 이성운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의 사주가 궁합이 좋다고 보지 않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사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주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사년 정축월 갑술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주는 토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화개살이에요.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화개살이고, 제가 화개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정적인 약점은 지금 지지에 술축미 삼형살을 깔고 있어요. 삼형살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강도가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술축미 삼형살을 깔고 있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사주팔자를 보면서 동시에 뭘 봐야 돼요? 대운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현재 29살 경진대운인데 진술축미 사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 즉 이분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눈 대운을 봤을 때 29살서부터 38살까지 경진대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30살이란 말이에요. 경진대운이 시작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9년이나 더 보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19세 기묘대운이나 29세 경진대운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데, 경진대운이 지지가 정확하게 진술충으로 깨지면서 진술충이 사형살이고, 39세 신사대운은 사술원진살이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분의 대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 수기운이 없잖아요.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용신운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49세 이모대운서부터 들어와요.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도 토기운이 지나치게 많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불리한 점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이 기사년 병인월 신유일 을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들, 화기운이들, 토기운이들, 금기운이들, 수기운이 없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수기운이 없으면 상대방이 수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분 다 수기운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두 분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토기운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남자분이 토기운이 없어갖고 여자분이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도 토기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의 사주는 서로 채워줄 만한 게 없어요. 남자분의 이성운을 보면 지금 녹색으로 된 목기운이 재성운이라고 적혀있죠.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여자 그리고 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서 봤을 때 을목하고 신금이 을신충으로 충을 받고 있죠. 재성운이 일간과 충이 되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병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인목이 정제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것이 인유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재성운이 두 개가 있지만 모두 충을 받거나 원진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자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성운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남자분도 지지의 구성을 보면 인목하고 사화가 있는데요.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49세서부터 58세까지 신유대운 이때도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59세서부터 68세까지 경신대운은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29세서부터 38세까지가 개해대운인데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남자 사주치고는 약간 신약하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개라는 대운이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신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분이 30대를 분주하게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자운만 봤을 때 이때에는 그다지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31살인데요. 일단은 34살, 35살 이때가 인유원진살, 묘유충으로 결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35살이 넘어가면 36살, 37살 이런 식으로 노총각이 되니까 34살이 되기 전에 31살, 32살, 33살 이때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고 그렇지만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지금 진수축미 사형살이라고 해갖고 39세 신사대운에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 35세, 36세, 갑진년, 을사년 이때가 진술충, 사술원진 이런 식으로 이때 35세, 36세가 결혼하는 시기로 안 맞습니다. 따라서 이분도 올해가 기해년, 내년이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내년은 천간이 갑경충이 되니까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결혼하든가 32세 신축년, 33세 이민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사주가 너무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시기로 33세, 34세 이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때가 용신운인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33세, 34세 이때를 결혼하는 시기로 추천해드리고요. 두 분이 만난 지 5개월이 됐다고 했는데 두 분의 궁합은 좋지 않습니다. 여자분이 사주가 안 좋기 때문에 남자분의 사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남자분의 사주도 이성운이 안 좋기 때문에 여자분이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녀 두 분의 궁합을 분석해봤습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비교적 적중률이 높아요. 따라서 예비신부, 예비신랑 이런 분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궁합을 꼭 보고 결혼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우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